역시예요. 근데 혜성 씨도 빼놓을 수 없어요. 나 고막이 녹을까봐 걱정이. 아니 성원이가 한 다음에 제가 사는 거는 좀 괜찮아 괜찮아. 할 수 있어도 되겠습니까? 박수 보내세요. 그러면 제가 굉장히 젠틀했다고 생각하는 무대, 뭐 이런 경연에서 했던 노래 중에 마지막 결승곡이었어요. 숨어오는 바람 소리라는 노래인데, 아 그 노래 한번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갈대밭이 보이는 언덕 통나무 진창가에 길 떠난 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세우네. 녹는다. 같이 밤 새우고 싶다 그죠? 밤 새우고 싶다. 와. 아니 그럼 우리 용균이 형님도 한번 보고 싶은데. 용균이 형님 기대됩니다. 저는 이 옷을 입고 나온 김에 조용히 해주셔야 됩니다. 쉿. 이거야. 처음에 마음을 스치며 지나가는 타인처럼 흩어지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 앉으나 서나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대 향한 그리움. 와. 그러면 나도 이런 거 할 거 나도 하고 싶어요 진짜. 나도 이런 거 분위기 한번 해볼게. 한번 보여주세요. 처음에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. 이게 안 되겠네. 이게 저 그런 거 안 되겠다. 한성훈 도전. 저는 약간 유해진 배우님 버전으로.